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뭐 하는 날이냐면 진정에 지금 못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모아서 벨라루스로 가족한테 택배를 보냅시다. 오늘. 아 귀여워. 좋았어. 좋았어. 귀여워 진짜. Or else my heart is going. 벨라루스에서는 다차 문화라는 게 있어요. 다차가 뭐냐면 한국의 펜션 같은 건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이 펜션에서 잠도 자고 근처에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농사도 조금 치고 꽃도 키우고 그래요. 아, 캠핑 같은 그런 개념이구나. 지호가 읽어봐. 무슨 제품이에요? 중간식 랜턴 강남 물이 모기 탈취기. 씩씩하다. 뭐해? 아 모기 퇴치기.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이거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효과적이에요. 캠핑 갈 때라서 저런 게 좋을 것 같아. 숲에서 많이 놀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모기도 많이 물러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보내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물로 보냅시다, 얘들아. 잘 골랐네. 예! 박수로! 이런 거 없나? 고고! 고고! 엄마가 담을게요. 이런 거 없다나. 귀여워. 우리 집에 있지? 우리 집에도 거기 그 베란다 있어. 우리 집에도 거기. 아, 너무 귀엽다. 다음 물건은? 자, 얘들아 맞춰봐요. 이게 뭘까요? 걸렸다 모았다. 걸렸다 모았다 뭐야? 걸렸다 모았다 믹스. 어, 이거 찜기 아니야? 찜기? 우린 없는. 우리도 없어요. 그쵸? 우리도 없어요. 그치? 네. 이거 위에 만두 올려. It's a daisy. 만두 올리고 물 밑에 넣고 stuff. 그리면은 만두가 쩔어. 이거 찜기를 왜 보내요? 야외 캠핑으로 해외에서 그게 인기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두 이런 거만 하지만 사실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어요. 어, 저건 화덕 아니에요? 네, 아 저런 식으로. 네, 화덕처럼 쓸 수 있어요. 화덕으로도 쓴다고, 찜기를? 화덕으로? 어차피 철이니까 뭐 풀이다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와, 신기하다. 그래서 캠핑 용품으로 해외에서 인기 더 많더라고요. 어, 우리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캠핑할 때. 이것도 마부슈카 스웨터한테 나차에서 쓰라고 보내자. 이거는 보내기 싫다. 왜? 아리아, 우리는 집에서 똑같은 게 있어. 어떤? 이거? 이거 있어? 아리아가 엄마에 대해 믿음이 많이 사라진 모습인데 아까.